국회 개원에 앞서 5월 28일 노태우 대통령은 평민당의 김대중 총재와 민주당의 김영삼 총재, 공화당의 김종필 총재 등 야권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약 4시간에 걸쳐 국정전단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제6공화국 출범 후 처음 열린 이날 회담에서 노 대통령과 3당 총재들은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여야의 협력 방안을 비롯해서 민주화 실천을 위한 정부와 야당의 협력 방안, 통일 문제와 지역 감정 해소 방안, 분배 균등과 노사 문제 해소 방안, 부속자 석방 문제, 광주 사태 진상 규명 문제, 제5공화국 비리 문제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